같은 청각 장애인인 한국 청년과 러시아 처녀가 오늘 안동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. 이들이 장애와 국경의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솔한 사랑이었습니다. 안동문화방송의 유성경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. 파란 눈의 신부를 맞이한 28 새신랑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.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두 사람이지만은 그들의 사랑은 아름답기만 합니다. 작년 10월 선교사의 도움으로 러시아에서 안동에 온 나타샤는 장애인의 일터인 안동 나눔의 공동체에서 임신종 씨를 만났습니다. 서로 첫눈에 끌린 두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수화도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. 나타샤의 학교 은사들은 고아로 자라 타국에서 결혼하는 제자의 행복을 빌었습니다. 다른 국적과 장애를 딛고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이뤄낸 두 사람의 표정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. MBC 뉴스 유성경입니다.